신선이 살아 늘 푸른 빛이 어린다고 했다. 신선이 사는 하늘의 빛깔로 물든다. 아름드리 푸른 나무가 많아 그리 이름했다는 이도 있다. 눈이 시리도록 쪽빛을 품고 푸른 소나무의 향기를 담고 있는 땅. 초여름의 그곳은 초록이 지천으로 널렸다. 막 여명이 거친 초여름의 새벽. 오래된 저수지가 깨어난다. 대한민국의 명승지 중에서도 첫 손에 든다는 비경, 주산지다. 신비한 그 모습이 마치 무릉도원을 재현한 듯하다 해서 주산지는 신선의 세계라고도 불린다. 물안개가 짙은 봄, 가을의 주산지는 선계를 엿보려는 속세의 발길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물안개가 자취를 감춘 이 여름은 사진사들마저 발길을 끊는 시간. 호젓한 주산지엔 진정 이곳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찾아온다. 필름 카메라는 색상부터 콘트라스트가 제 마음에 항상 와닿고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쓰는 것이고, 또 많이 귀찮죠. 일일이 열고 닫고 하기 귀찮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오래 썼기 때문에 정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청송에서 태어나 청송에서 평생을 산 초로의 사진사는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아예 주산지 인근에 사진관을 차렸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을 내 오래된 사진기 속에 풍경을 가둔다. 산 어귀에 땅을 파고 물을 가둔 지 올해로 290년. 그 옛날 심었던 왕버드나무 20여 그루는 수백 년의 세월을 시간의 그물에 갇힌 채 사계절 다른 비경을 세상에 내놓는다. 전국의 88개 군 중 크기로 17번째라는 청송군. 그러나 외지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없기는 국내 유일한 군이 청송이다. 군까지 직접 들어오는 고속도로 나들목 하나 없어 청송으로 가는 길은 조금 더 길고 또 멀다. 대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루 갔다가 학교 갈 때에, 그럼 학교 가가지고 그 이제 보통 보면 그 휴학이 하는 휴교가 있으니까 휴교 시간에 돌아올라 그러면은 온전히 타고 왔어요. 온전히. 교통이 불편하니 들고 나는 시외버스도 시간당 10대가 채 안 된다.
그곳을 찾는 길이 조금 불편하니 청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곱디 고운 빛깔이 낮은 울담을 넘어와 여행자의 눈길을 잡는다. 형형색색 물이 들되 천박하지 않은 은근한 빛깔은 모두 청송의 산천에서 거둔 것이다. 요거는 소목이라는 한약재로고 요거는 온나무가의 동물성 불나무 열매인데 이게 다 자연이 주는 색이에요. 오롯이 손으로 일품을 팔아야 자연의 빛깔을 손에 쥘 수 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안악의 빨랫줄에 청송의 푸른 하늘이 곱게 내려앉았다. 청송의 깊은 곳을 찾아든 여행자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과 만난다. 고찰의 너른 앞마당은 사진사들이 즐겨 찾는 출사지. 예 와서야 청송의 심장인 주황산의 얼굴이 가장 잘 드러난다. 운물을 뚫고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신선이 사는 듯 신령한 주황산은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북 제1의 명산이요 관광명소다. 옛 선비들은 주황산을 돌아보며 신선세계 중에서도 옥황상제가 사는 황도가 바로 이곳이라며 주황산을 노래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옛 선비들이 봤던 기암괴석은 옛날의 전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그 모양으로 서 있다. 돌로 병풍을 둘렀다고 해 본디 산의 이름은 석병산이었다. 당나라의 반란군 주도가 이곳에서 숨을 거둔 뒤 주왕의 넋을 기려 신라 사람들이 주왕산이라 불렀다니 그 이름도 천년의 시간을 훌쩍 넘겼다. 산자락을 돌아선 여행자는 주황산이 품은 일상과 마주한다. 여름의 초에 산촌의 하루는 바쁘고 고단하다. 불볕더위가 오기 전 반짝 농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공부 자식들 공부 하나도 없게 못 시켰어. 많이 시키다 못 했고 뭐 그래도 고등학교밖에 못 시켰어. 남은 농사는 하늘의 몫으로 돌리고 노부부는 오늘 하루 일을 접었다. 산자락 자락마다 작은 마을을 품은 청송은 오지 마을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하는 오지의 풍경은 이젠 사라졌다. 노부부를 둘러싼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부엌 출입을 일절 안던 남편은 요즘 늙고 병든 아내를 슬쩍 챙기곤 한다. 젊은이들이 떠난 산자락 작은 마을에 시간은 조심스레 멈춘 듯 흐른다. 조선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를 쓰며 주황산이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한다고 고백했다. 등산로를 따라 걷기를 1시간 남짓. 마음과 눈이 놀랐던 여행자는 이번엔 귀가 놀란다. 폭포다. 크고 작은 굴이 많아 주왕이 숨어 살았다는 주왕산 속은 폭포 소리가 굴을 울려 그 소리가 유난하다. 초록의 울창한 삼림 속에 숨어 흐르는 폭포는 화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이 됐다. 청송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산 노화가는 환갑이 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황산의 풍경이 마음을 홀려서다. 그렇게 저기 된 산이 거의 없죠. 그야말로 어디 가도 저기 돌로 평풍을 들은 것 같고 그 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신비감이 많고 폭포가 많으니까 그림의 요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많이 여러분 그리지만은 많은 화가들이 주황산을 즐겨 그리죠. 산을 오르내리며 그린 그림으로 화가는 전시실을 채웠다. 그곳엔 아홉 폭 병풍으로 남은 주황산이 마치 화가의 마음속 주황산처럼 떡하니 중심에 서 있다. 화가는 고향을 찾으며 폐교를 사들였다. 아이들이 떠나고 시간이 멈춘 폐교는 미술관을 품었다. 주황산의 달기 폭포가 마을 어귀까지 흘러왔다. 폭포는 약수가 됐다. 거품이 방울져 일고 입이 싸해진다는 탄산약수다. 해마다 몇 년수마다 함수가 해. 좋은 물맛에 약효까지 더해졌다 소문이나 일부러 약수 맛을 보러 청송을 찾는 이가 하루 300이 넘는다. 물은 시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폭포였다 개울이 되고 저수지가 약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은 시간을 품은 채 그저 한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그분은 평생을 산의 의지에 살아온 인생이다. 아, 그 종이 좋더라. 나도 해주세요 할 때.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의 값어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죽을 먹어도 더는 못한다며 내빼는 이들이 그리 많았다는 한지 공방. 산에서 당나무를 가져오는 일부터 껍질을 벗겨 삶는 것까지 고데기가 말로 할 수 없다. 다신 안 한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당나무를 삶아 한지를 뜨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다. 시집아 지금껏 남편을 도와 한지를 떠온 아내. 오늘도 어제와 같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견디며 아내의 몸은 그 시간에 길이 들었다. 이게 손질 많이 가요. 이게 99번, 한 번 없는 100번이 99번 가야만이 이게 마무리. 지금 이거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건조하는 거. 여름에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이거 건조하는 건 여름이에요. 여름에 이거 말로만 온몸이 땀때기 나고 덥고 제일 힘든 작업. 힘든 한숨과 고된 시간을 품으니 당나무는 겨울 고운 한지가 됐다. 군의 8알이 넘는 면적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니 청송의 여름은 이름처럼 초록이 지천이다. 내가에 다슬기를 불러온 청송의 초여름은 새들조차 멱을 감아 땀을 식힐 정도로 더위가 기승이다. 산이 많으니 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 청송은 곳곳이 피서지다. 무더위에 지친 옛 선비는 바람을 따라 계곡을 찾아들어 이 정자를 지었다.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익숙한 요즘 그 계곡엔 여전히 바람이 불지만 인적이 사라졌다. 시간은 사람 사는 모양새를 바꿔놓았지만 자연은 바꾸지 못했다. 마치 설산의 한가운데 들어선 듯 흰 바위가 줄을 지어 늘어선 이곳은 백석탄이다. 이 바위들이 이곳의 주인이 된 건 7천만 년 전 용암이 흐른 뒤다. 물과 바람이 오랜 세월 스치며 용암은 눈부신 바위가 됐다. 청송읍내의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자동으로 시간을 맞춘 듯 어김없이 난전을 펴는 이가 있다. 일평생 나무를 캐느라 손가락이 굳고 손등이 나무등걸이 되는 사이 할머니를 둘러싼 세상은 달라졌다. 현대화의 바람은 이곳 청송 오일장에도 불었다. 비 안 맞도록 왜 가게 이래 덮어놓고 집 가지고 이래.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붕 이는 것도 없었고 지붕 그다음에 이제 쇠레또 가게가 그 뒤에는 왔고 그래 그렇게 쇠레또 가게가 있었고 지금 봐서는 이걸 놀랄 단계라마.
팔순의 할아버지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달라진 장터지만 어린 손자들에게는 여전히 옛날 풍경이다. 요즘 장터는 읍내 유치원의 체험 학습장이다. 물 마시 먹고 나오기라. 장터에서 바쁘기로는 두 번째 가람에 서러운 이곳. 말린 옥수수 강냉이에 쌀 튀밥까지. 주문은 밀렸는데 주인장은 손을 놓고 앉았다. 요새는 전자도에는 이래 돼가 있고 옛날에는 이 기계를 두 대를 장착해가 이 손을 가지고 이리 돌려가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우집세대기 와이콘 TV 100점이 깜깨미가. 변화의 바람이 더디게 분다는 청송일도 기계화, 자동화 바람이 불어왔다. 청송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그곳에서 도자기 기술을 전한 심수관의 본향이다. 청송의 옹기가 유명한 것은 그 오랜 역사의 시간과도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이곳이 옹기로 이름난 데는 흙도 한몫 단단히 했다. 청송의 흙은 다섯 가지 색을 띤 오색 점토다. 장인의 욕심은 좋은 옹기에 있다. 그 욕심에 손발이 고단하다. 제대로 된 항아리는 발 물레에서 나온다는 아버지의 욕심은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중이다. 현재의 힘이 들고 말아 하니까 내가 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거 옹기를 가르친다는 이런 마음은 안 먹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글 한 개라도 글자 하나라도 좀 그 나보다는 좀 더 가르치려고 그래 노력해 했을 뿐. 청송의 흙에 섞인 고운 잔모래는 불 속에서 흔적 없이 녹아 옹기 표면에 숨구멍을 뚫는다고 한다. 청송의 흙은 장인의 땀과 불, 그리고 시간을 머금고 옹기로 태어난다. 청송 심씨가 남긴 것은 또 있다. 99칸 만석군의 옛 살림집, 송소 고택이다. 여염집 안사람들이 드나들며 사랑채 남자들의 눈길을 피하라 만든 헛담이 독특한 옛집은 시간에 덮개를 입고 문화재가 됐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쉬 쇠락하기 마련. 심씨 후손들은 여행객의 숙소로 선조의 집을 기꺼이 내놨다. 해질녘 고택이 유난히 부산스럽다. 문화재인 고택은 한 달에 한두 번 문화 현장이 된다. 오늘은 작은 콘서트장이다.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경북의 사람을 성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웅장하고 기쁘고 경북 사람의 성격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뒤섞여 살며 사람은 땅을 담고 자연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성품을 닮아간다. 청송은 푸른 기운을 제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들은 자연스레 청송을 이루는 한 풍경이 되었다. 한여름 청송은 더 깊은 초록으로 간다.